보통 물을 줄 때 겨울에 주는 양과 여름에 주는 주기가 다르다고 했었죠. 그러면 시간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물 주는 시간대는 여름과 겨울이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요. 아주 더울 때는 식물에게 물을 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더운 시간은 피해서 여름에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 늦게가 좋겠죠. 자, 그럼 겨울에는 반대의 상황이에요. 사람도 추울 땐 샤워하지 않잖아요. 추운 시간에 물을 주게 되면은 냉해를 입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추운 시간대를 피해서 오히려 여름과 반대로 가장 낮 시간에 따뜻한 시간대에 물을 주게 됩니다. 주기는 물론 달라져야 할 것이고요. 이것처럼 식물은 물을 주는 시간대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텐데요. 여러분들이 식물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지켜보신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아마 보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 주기 실습을 마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꽃이 예쁜 식물, 이렇게 꽃이 화려한 식물들은 위에서 물 주시지 마시고 토양 내부까지 충분히 젖을 수 있도록 물 주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물이 원할 때 그 식물이 원하는 방법으로 물을 주셔서 건강하게 식물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